오늘 이 자리는 의료 창업과 관련하여 대학과 명문이 함께 개최하는 첫 행사로서 앞으로 가치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천향 창업 지원 제도 소개하고 의료 창업 성공 사례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순천향 교직원 여러분의 임상 연구를 사업화 의지로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풀고 싶은 문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요거 이렇게 하면 풀어질 텐데 라고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저희 학교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요사이는 무거운 창업이 아니라 가벼운 창업입니다. 공장 짓고 20억 30억 투자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잘하는 일만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남들한테 위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창업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라면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 우리 병원에서 우리 창업 경리된 애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거든. 요거 니들 누가 창업해볼래 팀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연구중심병원에서 병원에 진료만 하지 말고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창업을 하라는 거죠. 앞으로 연구중심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순천향대학이나 모든 이런 병원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 창업할 수 있는 뭐 의료기기, 뭐 의약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전국의 의사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컨텐츠가 대신해서 정부의 개혁을 메꾸고 의사선생님들은 오히려 포인트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 처방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설명 처방이라는 건 뭐냐면 질병, 검사, 처치, 간호교육, 원무해경 등 의료인들이 요즘 병원에서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거 환자한테 많이 출력해서 주시죠. 병원에 계신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교직원분들께서 의료 창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얼마든지 이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의 의료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기술 이전과 앞으로도 이런 의료 산업과 또한 창업 지원, 그다음 기술 이전이 같이 융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